우지야, 이제 발표해야지. 아저씨가 어제 계획서 제출했다면서. 네, 지금 발표하려고요. 맞춤법 틀린 건 내가 고쳤어요. 그랬어? 아저씨가 체육은 잘하는데 국어가 조금 뭐. 너무했다. 어떻게 그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지? 설마 맞춤법 때문에 아저씨 실격이야? 우주 아빠로? 그나저나 계획서 내용이 뭔데요? 이게 뭐야? 한 끼에 밥은 한 공기만 먹겠음. 소식해야 장수. 오래 살아서 우주 손자 보는 것까지 보겠음. 한 달에 두 번 정기휴일을 세 번으로 늘리겠음.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니까. 열심히 공부해서 우주가 모르는 거 있을 때 알려주기. 곧 초삼 과정부터 다시 공부하겠음. 아, 차라리 내가 읽을게요.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겠음.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은 내가 지킨다. 일주일에 한 번 개그쇼를 하겠음. 우주와 민정씨를 늘 웃겨주겠음. 하루 한 번 이상 우주와 민정씨에게 뽀뽀하기.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겠음. 왜요? 실망스러워요? 아니, 꼭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유치해서? 뭐가 유치한데? 어디가? 어떤 지점이? 어? 합격이에요. 어? 아저씨, 우리 엄마랑 결혼 허락할게요. 정말? 우주야, 아저씨 정말 합격했어? 우주 아빠를 받아준 거야? 네. 고맙다, 우주야! 신박해요, 아저씨. 그래. 아, 미안. 난 이제 하늘이랑 놀 거니까 엄마랑 아저씨도 사이좋게 노세요. 그래. 쟤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합격이래? 민정 씨, 이번엔 내가 좀 생각해봐야겠어요. 원대한 포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그럴듯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? 이게 뭐야? 탈락. 왜? 네? 농담이에요, 농담. 난 또 진짜. 정말 약속 지켜야 돼요? 이 계획서 그대로? 그럼요.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고 계획은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.